제가 이번 아이템은 특별히 김치 맛으로 이름을 날리는 호텔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최상급 서비스를 자랑하는 국내 5성급 특급 호텔 W 호텔 체인이 자랑하는 S 김치인데요. 이 김치는 다른 곳에서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호텔 내의 김치 연구소에서 직접 담근 김치로 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숯불구이 전문점 M식당,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우한 식당에서도 내놓는 그런 김치입니다. W호텔 레스토랑에 가면 이 김치를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한 명품 김치라고 해요. 호텔에서 김치 연구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네. 그렇죠. W호텔에선 손님들의 식탁에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맛이 똑같은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1989년 이선희 김치 명장을 영입하고 5억 원을 투자해서 호텔 내부에 그 김치 연구소를 세웠다는 겁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오는 손님들의 입맛을 고루 만족시키고 싶어서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조선 후기 서울 경기 지역 양반들의 아삭하면서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저염 김치의 맛을 찾아냈고요. 여기에 전남 해남과 강원도 고랭지에서 고른 배추와 전남 영광에서 공수해온 천일염, 충북 음성의 고추, 새우가 가장 맛있다는 음력 6월 새우로 만든 새우전. 육전. 알싸하고 칼칼하며 매콤한 맛을 동시에 낸다는 여수 돌산 갓 등. 전국을 누비며 직접 공수한 신선한 식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건 물론 15일간 항아리에 김장김치를 발효시켜 불순물을 밀어내는 항아리 숙성법을 선택해 김치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안했다고 해요. 우와. 그래서 이 김치는 W호텔을 찾는 손님들에게 김치 안 먹던 남편과 아이들도 아삭아삭하다고 좋아해요 라며 명품 김치로 사랑받은 건 물론이고요. 우선 이 김치요. W호텔 기념품 숍에서 살 수 있어요. 네. 베이직한 배추김치부터 가장 인기가 많다는 총각김치, 갓김치 등 W호텔이 자랑하는 김치가 한데 모여 있는데요. 심지어 생김치, 중간숙성맛, 숙성맛 중에서 고르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호텔 레스토랑에서 맛봤다가 집에서도 이 김치가 생각나서 시름시름 앓는 분들을 위해서 배송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 택배를 오픈하는 순간 튼튼한 김치통에 W호텔의 로고가 찬란하게 찍힌 비닐봉지가 짠! 진짜 호텔에서 온 김치라는 티를 팍팍 낸답니다. 그래서 이 김치를 싸들고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순간 저녁 식탁에 저절로 소불고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아.